한국 여배우 강예은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44세 양띠입니다. 양력 1979년 3월 15일생. 본명은 김지은입니다. 대구 광역시 출생. 국적은 대한민국, 본가는 경주 김씨, 신체 162.2, 47.8kg, 235 O형.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학력은 서울특별시 서초 초등중학교, 초등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영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성악과 학사. 종교는 가톨릭, 세례명, 젬마,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 호원 CNC. 데뷔는 2001년 드라마 허니허니. 이런 분이고, 한양대 성악과 2학년 재학 중인, 2001년 길거리 캐스팅으로 CF에 출연한 후 이영자 다이어트 비디오에 다이어트 걸로 출연했다가 눈에 띄어 SBS의 성인 시트콤 허니허니에 발탁되어 배우로 데뷔했다. 지금 프리지아 유튜버 송지아 소속사 공동대표예요. 그래서 송지아 프리지아 유튜버 지금 논란에 짝퉁 논란에 서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주로 보겠습니다. 44세 양티 김이연 정묘월 신사일 대운수 7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래 병자 정축 대운입니다. 신사 일주가 정묘월에 태어났죠. 신금은 금은보석 다이아입니다. 가공된 금인데 깔끔해요. 정묘월은 재물이 많은 사이, 편재 편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큰 장사를 하는 어머니고 아버지가 근력이 있는, 근력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래서 월지를 신령이 약간 신약한데 조상 자리에 김이 이 토가 토생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편인이죠. 세니까 해몸이 삼합이 되어서 재물이 많은 사주, 신약한 사주 이 사주가. 그래서 토금이 되긴 한 사주예요. 토나 금, 물, 물이 없으니까 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토는 숫자는 영호, 금은 사구입니다. 영호 사구 노란색, 흰색. 가을에 대기를 하고 서쪽 시옷지옷 치옷 이응 이옷이 대기를 하죠. 격국은 편재격이에요. 편재격은 상업 항상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 편재는 무역업 약간 신약하니까 금융업 청부업 중개업 금융업, 해외 무역업, 상업 이런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부모가 큰 부귀한 부모예요. 재물이 많다. 그런데 연주 할아버지 자리에 편인편간이니까 남편과 인연이 박합니다. 남편과 인연이 박하다. 재물이 많은 사주죠. 남편도 많지가 않아요. 일찍 정관인데 본인은 역마예요, 역마. 이 사주 신체 이동이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주야. 근데 본인은 자수성가하고 임기응변하는 재주가 있고 성격이 영민합니다. 신약한 사주인데 토금수가 되긴 한데 대운이 초년에 16세까지 무진대운이에요. 정인정인. 초년에 운세가 대기를 하다. 그리고 17세 대운, 기사 대운도 편인 정관이니까 화생토 하니까 대기를 해요. 17세, 27세 대운도 36세까지 경우 대운도 급제 편간, 이 대운도
신앙하고 가능해서 되기를 합니다. 되기라고. 37세부터 46세, 지금 44세인데, 심미 때문이에요. 이 때문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뭐 되길래요, 46세까지. 이 사건도 잘 해결될 겁니다. 46세까지 대기하다. 47세 되면 또 인심 되면 또 상간 급제. 병신 합수. 합대하죠. 운세가 대기라고. 50세 계묘 되면 또 금미도잖아요. 67세까지 금미도. 계유 되면 또 식신 비견이니까 대기라고. 67세 갑술 되면 또 정제 정인 대기래요. 이 사주는 76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편생 되길래 76세까지 신약한데 76세까지 인성 비거분이 어머니하고 형제 동료분이 도와줘가지고 이 많은 재물을 감당합니다. 이 사주가 재물도 많고 관록도 많은 사주예요. 좀 부귀하다. 신축년에도 운세가 좋죠. 비견 편이니까 사유초 삼합 되면서 운세가 길하고 44세 이민년. 원래도 이민년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민년 또 상관 정제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지금 대운은 미대운이니까 42세부터 지금 44세죠. 42세부터 편인 대운에 와 있죠. 토생금 하니까 대기라다. 해몸이 삼합되고 신앙하고 제왕해가지고 46세까지 큰 재물이 도웁니다. 대기라고. 원래 이민년은 44세 상간정제 재물이 저축이 됩니다. 원래도 재물이 많이 도와요. 365일. 45세에는 식신편제 큰 재물이 도우죠. 46세, 47세 다 재물 때문에. 그때 46세까지 운세가 되길. 계속 되길 해요, 이사. 76세까지 되길 하다. 공망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에는 재물이 되길 하죠. 봄에 2, 3, 4월 달, 5월 달 재물 되고 여름에 갈록 되길 하고 가을 8, 9, 10월 달 금이 도니까 또 길하고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재물을 저축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뭐잘 해결될 것 같아요. 무사히 손지아도 크게 뭐 운세가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손지아는 손기아 사주는 저 사주에 부르지 않은 이민 일주에 종세계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31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나와요. 편생. 그래서 두분 운세가 나쁘지는 않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다 재물운이에요. 대운이 되기를 하다. 원래 재물이 도로고 뭐 공망살은 없습니다. 사주에 공망은 없고 재물 사막 제국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뭐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주상 사주에 호랑이나 말이 천을기인이에요. 오인이 원래 천을기인 해예요. 이목이 도우면서 지혜있고 총명하고 음성을 길하게 만들고 신이 좀 도와줍니다. 천을기인이 도와서 신살도 크게 없어요. 이 사주가 6만원 해고. 역마가 있죠. 일지 좀 많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신체 이동이 많은 사주예요. 그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도 하고 오도 하네. 그래서 뭐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주가 대운이 되길 하니까 앞으로 계속 올해 내년에 한 3, 4년 동안 전문 운세입니다. 이 사주는 그 서쪽 방향이 좋고 오히려 뭐 신양은 물 물이 부족한 물 북쪽 창문이 좋습니다. 북쪽 창문이 좋고 물이 북쪽으로 되길래요. 그리고 양띠니까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다.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인데 잠자리 방향은 79년생.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좋아요. 좋다고 하는데 잠자리 방향은 또 피해야 할 잠자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9년생이니까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대길함 방향입니다. 반환살 방향이고 또 그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해두교 방향은 피해야 할 머리 방향은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